저한테 지금 뜨는 거는 주변이 아셨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네네. 지금 경기가 많이 아프죠? 아, 그러니까. 근데 이 경기에도 잘 되는 가게는 있고 잘 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배달업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네네. 지금 많으신 분들이 배달 음식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요즘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게 치킨인데요. 치킨이 좋아하세요? 난 두 개만 먹어요. 목하고 날개만. 날개만? 좋아하는 브랜드는 혹시 어떤 브랜드? 브랜드? 교촌? 치킨집 장사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대한민국 치킨집 프랜차이즈 20개를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이 바라보셨을 때 2020년도에 굉장히 치킨 프랜차이즈 이 업종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께서 신점과 영점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선생님 좋아하는 건 교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 다 비워주시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 알았어. 1등부터 10등까지 제가 먼저 선생님 읽어 드릴 건데요. 네. 1등입니다. 네. 교촌치킨. 오. 자, 이거는 시청자분들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 1등부터 10등, 11등부터 20등까지 나눴냐면 1등부터 10등까지는 가맹비가 그래도 좀 있어요. 가맹비가 조금 다른 업계에 비해서 조금 센 편이에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 2020년도에 이 치킨 프랜차이즈가 속된 말로 하면 이거죠. 내심 단단하다. 회사에서 돈이 너무나 많다. 처갓집? 아,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1등부터 10등에서는 처갓집? 이 이유가 특별한 이유라고 있나요? 저한테 지금 뜨는 거는 남는 거겠지 뭐. 이게 브랜드가 조금 더 실속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 뭐 구체적인 거는 뭐 내가 속 내막은 잘 모르겠고 실리로 가면은 1등부터 10등 브랜드 안에서 처갓집이 괜찮다? 처갓집 신브랜드보다는 구브랜드 아닌가 싶어요. 근데 네. 어떤 탄탄함 뭐 이런 거를 좀 실속 뭐 조금 오래된 전통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 그런 게 싹 스치네. 2020년도 1등부터 10등 프랜차이즈 순위에서는 처갓집이 선생님 영점을 받은 실리로는 대박이다. 브랜드 가치가 1등이 아닐 수 있어도 가맹점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브랜드는 처갓집이라고 좀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 이제 11등부터 20등까지인데 선생님이 아마 드셔보시지 못한 브랜드도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도 많아. 여기도 뭐 네. 60개, 뭐 노랑통닭 네. 뭐 이런 거 몰라. 모르는 브랜드도 이제 나오실 거예요. 제가 이제 11등부터 선생님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누나홀닭. 누나홀닭? 까지보다는 가맹비가 조금 많이 낮은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많이 가맹비가 적다라는 브랜드인데 뭐 수익 관련된 거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게 그래도 매출은 높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는 건 결론은 수익, 투자금 대비 내가 얻어가는 영업이익. 그렇지. 관련된 거니까 11등부터 20등까지 선생님께서 이 10가지 브랜드 중에 하나의 브랜드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네. 어찌 됐던 주변님 아셨죠? 뭐가 불리나요, 지금? 응?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숫자로 보여주는데? 뭘로요? 14번. 쿨하다? 14번. 지금 이제 조금 11등부터 20등까지 선생님께서 이제 쿨하다를 호명을 해주셨고 나는 이 쿨하다라는 닭을 먹어본 적이 없어. 저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감독님 혹시 쿨하다 알아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요식업에 도전을 많이 하시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브랜드 중에서 뭔가 이제 많은 경주분들이 시작을 하셨을 때 대표를 알아야지. 대표를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대표 사주를 줘야지. 치킨 브랜드 같은 경우가 특히 기본적으로 매출이 2, 2배 이렇게 올라간 데도 있고 요즘 치킨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도 계속 대표자분들에 따라 좀 다르다. 다를 수 있지. 그 사람이 올해 능력과 성과에 대해 사주들이 운세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어찌됐든 오늘 이제 재미삼아 했으니까.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요. 네. 상업주들, 사업주들, 또 여러 가지 또 공공장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도 이 역경을 옛날로 말하면 이게 역병이에요, 역병. 응? 나라가 조금 대책이 나올 때까지 한 제가 생각할 때는 5월달, 6월달이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5월달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힘내시고요. 네. 또 치킨 14번. 프라다. 프라다. 방장점이 있겠지만 글쎄 처갓집은 가맹비가 조금 비싸다고 그랬잖아. 조금 비싼. 저도 정확하게는 이제 오픈이 안 돼 있는데 1등부터 10등까지 좀 비싼 편이고 이제 프라다 같은 경우는 조금 싼 편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좀 상위권에 가맹비가 있는 거는 한 10개 중에서 처갓집이 그나마 어떤 전통성과 이렇게 매출의 어떤 안정권이 좀 있지 않을까. 브랜드 저가 브랜드 신브랜드에서는 프라다 아무래도 신세대에 조금 맞춰서 닭을 조금 선별하지 않았을까. 네. 입맛 같은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컨텐츠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